자, 이번 시간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내용 중에서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서식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할 그와 같은 이제 의무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설명 들었다는 내용, 자, 이분과 관련해서 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항을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일단 포함이 될 사항,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하고 권리 의무, 그리고 수선,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서, 즉,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중에서 남아있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련된 사항, 이 부분, 가까이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또 임차인한테 이제 설명하고, 임차인이 관련된 내용, 확인 받았던 내용을 표준 임대차 계약상의 확인란에 각각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에 의해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해 줘야 할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 기간, 그리고 권리관계,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대 기간과 관련해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서 남아 있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서 증액의 지향과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은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하고 일단 설명하는 사항,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관할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할 때 신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3개월 이내에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간 3개월,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대 이상 임대와 관련해서는 신고사항과 관련해서 변경이 될 때, 이때 이제 변경과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전 신고고, 이거는 이제 변경 예정일을 기해서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사항과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대차와 관련된 신고와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신고 사항은 임대차 기간 임대료, 그리고 대출 받은 경우는 대출 금액, 그리고 임차인의 현황에서 나왔는데, 임차인의 이제 현황은 임차인의 이제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에 이제 현황 신고한 건, 이거는 준주택, 그래서 주로 이제 오피셜 같은 경우, 자,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인 현황과 관련해서 신고는 임대 대상이 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할 때, 이때가 신고사항입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 나인데 신고 절차, 뭐 첨부되는 서류 이런 부분 교재 나인용 각각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는 뭐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각각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주소지 관할 그다음에 임대주택 소재지 두 가지 다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했게 되면 관할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송 다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임대료 등과 관련해서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뭐 초과해서 정액 등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뭐 주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뭐 조정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되면 조정할 걸 시장군수청장이 임대사업자한테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조정 권고가 있게 되면 뭐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와 관련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정과 관련해서 통지가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는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관련된 신고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해제 또는 해지 또는 갱신 등과 관련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임차인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뭐 해지 또는 재계약과 관련해서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각각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뭐 해지 또는 재계약과 관련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일단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8가지 나와 있는데 8가지 중에서 각각 한 번씩 보시고 주의할 것,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사유, 임대사업자의 기책 사유 없이 임차인이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임대사업자의 기책 사유 기책 사유가 없는데 임차인이 해당된 임대주택에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해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자, 그래서 월 임대료 관련해서 연체입니다. 자, 근데 기간은 3개월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속하여 연체가 된 경우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간 3개월 이상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 연체는 연체인데 3개월이 연속해서 연체가 된 경우, 이때가 해지나 해제 또는 뭐 재계약과 관련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사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서는 해제나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에 대해서만 규정했다는 것,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해당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파손이나 또는 멸실이 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유가 임차인의 고의에 의해서 주택이나 부속시설이 뭐 파손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파손이나 멸실인데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 사유 중에서 여기 나 있는 사유,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뭐 해제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자, 그래서 일단 네 가지가 나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 있고, 여기서는 세 번째 나 있는 건, 여기 이제 두 번째 거하고 내용, 거의 비슷한데 반대인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못했는데, 입주하지 못한 게, 임대사업자의 기책 사유, 즉, 임대사업자의 잘못에 의해서, 임차인이 3개월 이내 입주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 등의 해제나 해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준주택의 이제 용도 제한 나 있습니다. 자, 준주택은 뭐 임차인 현황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준주택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거 용도가 아니고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자, 일정 규모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기준화에 되면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세대수 150세대 이상이면서 임대주택의 성관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임대주택일 때, 그 다음 세대수 150세대 이상이며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나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해당이 되면 임대사업자는 해당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거나 임대사업자가 기술인력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갖춰서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 직접인재 관리.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일단 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대상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규모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관리하는 방법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하고 장비를 임대사업자가 직접 갖춰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자치 관리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자치 관리가 아니고 자체 관리 이렇게 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건, 임대사업자가 자체 관리를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자체 관리와 관련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자체 관리는 뭐 인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자체 관리를 할 때는 시장 군수청장이 뭘 받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게 들어간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체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자체 관리의 절차 인가사항이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관리를 할 때는 관리와 관련해서는 인접한 임대주택 단지하고 공동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이제 공동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공동관리를 하죠. 자, 그래서 뭐 공동관리한다는 건 공동관리기구를 기술력하고 장비를 같이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게 공동관리,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동관리도 가능하다.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비를 징수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때 이제 관리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각종 해결서류 작성이나 보관,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규정, 자, 이 부분은 이제 각각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수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뭐 주요 시설, 즉 승강기 같은 뭐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또는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 유지, 보수, 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서는 장기수선 계획 수립은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 신청할 때 함께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고 제출된 장기수선계획은 나중에 뭐 입주자 대표 나중에 따로 관리사무소에 즉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 계획을 갖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리사무소 비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수선 계획 수립 되게 되면 장기수선에 따라 뭐 시설의 교체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적립되는 수선충당금은 명칭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고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은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에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담이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주택의 소유는 임대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일입니다. 적립요일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에 1만분의 1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적립요일하고 틀리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적립요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에서 적립요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요율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에 대한 1만 분의 1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고 특별수선충당금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립율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립시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똑같습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을 기준해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 시기는 똑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등이 끝나서 분양 전환 또는 양도 등이 된 경우, 이때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 전환 등에 따른 입주자 대표위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위 등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사항이니까 이 부분 법에 규정되는 내용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자,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동명의는 임대사업자하고 관할 시장군수 등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틀리니까 이 부분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는 공동명의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리 사전에 관할 시장 등하고 사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거친 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 분수 등이 각각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시도지사는 보고된 내용을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부분과 관련해서 나와있죠. 그 보고 부분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 금액 이런 내용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각각 조사해서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고된 내용을 종합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 즉 준주택이니까 오피스텔 등입니다. 오피스텔 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의 관리 부분, 의무 관리 부분,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 수립,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이런 내용은 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임차인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격은 비슷한데, 본질적으로 좀 차이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즉 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임대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협의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다르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구성할 수 있다, 즉 임의성하고, 그 다음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강제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차를 한 경우, 이때 이제 입주한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규모가 15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이때는 입주한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관계성하고 임의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 구별 정확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150세대 이상이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의무관리 대상에 들어가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강제가 됩니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 성관계가 설치가 되거나 또는 뭐 중앙집중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임차한 경우, 이때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강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임차인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했을 때는 과반수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는 30일 이내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통지한 것,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출한 대표자, 즉 동별 대표자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는 요건, 거주 요건입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은 대상, 임대주택에 기본적으로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차인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 임원, 임원도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그래서 여기는 1명 이상 없습니다. 딱 3명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하고 차이점, 이사가 없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차인 대표회의는 성격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협의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뭐 협의할 사항,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임대사업자 간에 협의를 하는 협의사항, 이 부분은 정확히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그리고 관리비,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자, 이 부분은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자체는 임대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차인 대표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통보, 소집 1균에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하고 일시하고 장소를 알리거나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 5일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각각 뭐 임대주택 관리나 뭐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원과 관련해서는 최대 뭐 10명 이내 위원으로 통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 서로 추천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사항,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의 증액이나 임대주택의 관리, 그 밖에 이제 관련된 사항이 있었나 했는데, 분양전환하고 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변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각각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금 등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융자금에 대해서 6개월 초과해서 이자 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해서 가입 대상자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이 거절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지금 각각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간은 법에서 다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공공주택 임차인 대표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신청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서는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분양전환과 관련된 승인 부분은 조정 신청 사항이 아닙니다. 분양전환 승인권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승인권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위원장이 지금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전환 승인 자체는 이거는 조정 신청 사항이 아니고 분양전환 가격이 조정 신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구별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있게 되면 조정된 내용대로 각각 합의가 성립된 걸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칙 보시면 가산금리를 이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연 1%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부과는 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이때 제재로서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연 1%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적립하지 않았다, 이때도 1%포인트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리 부과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는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협회 설립,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제 교재 나이며 각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